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뒤면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될 개그계의 손석구 정우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계의 손석구 부인, 개그계의 전종서 이혜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반대로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뭐예요? 빨리 꺼내요. 네. 저희 요즘 이제 사람 많이 안 올까 봐 명함이 없어가지고 이거 명함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걸로 네네. 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머 네. 세상에. 어, 아 네. 어 여기 장 선생님. 우리 심플하고 재밌게 가자 해가지고. 진짜? 와 역시 다르네. 박경호 고소영님이랑 현빈 소혜진님은 알고 계세요? 사실 아, 모르세요. 그래서 몰래 꽁꽁 숨겨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해요. 아니, 친구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심플하고 재밌게 가자 해가지고 그걸로 했어요. 아유.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까물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기대되는 건요? 기대되는 거요? 저 이효리 선배님 보는 게 기대 같아요. 저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아, 또 축가, 네, 축가를 해주시니까 또 아, 저는 앞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직관할 수 있으니까. 야. 진짜 근데 이게 사회는 누가 보세요, 그러면? 사회를 이제 동현병이 아, 그럼 그 전에 신동엽 님하고는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우,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대선배지. 네. 아예 그냥 아~ 접근도 힘든. 저기 함주를 하시겠어요? 제가 원래 우차서 없어지고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를 뽑아주신 작가님이 오디션을 한번 봐라. 아~ 미팅을 한번 해라. 그래서 이런 미팅 같은 걸 한번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된 거예요. 호철이 소리 안 주실까? 예, 예. 여기 봤어. 아, 아 정훈이에요? 아, 옆에 아, 있는 옆에 계속 옆에서 아~ 보조 직원처럼 앉아서. 아 진짜 정말 롤모델이거든. 완전 아이고. 똑같은 사람인지 몰랐어. 약간 난, 바텐더 아니. 느낌으로. 짠한 형 하시면서 생각지 않게 결혼식이 너무 지금 아, 진짜 빌리지가 되면서 포화 결혼식으로 퍼지셔갖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죠. 운을 여기다 다 때려넣은 느낌이에요. 결혼식 감사하게도 동료 뭐 동기나 후배 개그맨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